뉴욕 한국문화원이 갤러리 코리아에서 4명의 예일대 동문 미술가가 기획한 그룹 현대의 신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안정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8일 갤러리 코리아에서 4명의 미술가가 기획한 그룹전 현대의 신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갤러리에서는 예일대 출신 작가 4인의 작품 20여 점이 출시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이제 공모전을 형태를 통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예일대학교 동문들끼리 결성이 된 그룹전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레그 캐슬러의 구상은 추상적인 요소가 합성된 상상적인 광경을 여인의 연작으로 과장된 형태와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제 그림은 옛 신화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여러 선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습니다. 제니퍼 누스는 익명의 여인과 자연 속의 야수가 서로 어울리는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상상의 동물과 여신이 악마와 서로 싸우는 장면을 잘 표현하고 사회 풍경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블랙도그입니다. 전설 속에 사는 강아지인데 일종의 나이트메어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성장한 토마스 푸는 현대의 환경 문제, 전쟁의 참사 등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잘 표현하였습니다. 모호한 이미지와 상충된 정보들을 가득 차 있는 걸음 얼음을 연작을 통해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공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은 미래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핵 전쟁 시나리오와 매트릭스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어두운 미래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을 위주로 한 전시회가 많았으나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특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국 분들 4명이서 하신 그룹전이라서 되게 독특한 것 같고 또 그림들이 컨템포러리적인 그런 아티스트 미국 분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에이션적인 색깔도 있는 것 같아요. 주제도 뭐 피규어도 그러니까 인물 쪽도 많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동양적인 느낌도 나고 뭐 한지도 사용하고 그냥 이미지도 약간 불교적인 느낌도 나고. 현대의 신화전은 한국문화원에서 5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